아직에 뜨워 쓰러뜨시 마음아 괜히 너를 다시 닿아놓고 또 볶은 오늘날가 도마리 돋가듯 맞다 열린 나 옷에 따라 너를 다시 닿아놓고 또 복구가 힘가시 여러분 안녕.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일본에 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 유튜브를 보시면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여기저기 다니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오늘 도쿄를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타고 갈 비행기는 에어프레미어. 지난번 LA 갔던 똑같은 거 타고 갑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에서 타고 가고요. 그때 기억으로 너무 좋았어서 이번 도쿄 일정도 프리미엄 이코노미를 타고 갑니다. 완전 편해. 진짜 처음 타보는 프리미엄. 오늘도 필요하신 분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본은 둘 다 처음이어가지고 친구랑 계속 헤매고 있었어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긴자역으로 가는 그 1300엔 버스를 타고 가려고요. 아, 날씨 좋다. 어제까지 비 왔대. 근데 오늘부터 날씨 좋아진다 그러더라고.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여기는 더비 긴자라는 긴자에 있는 호텔이고요. 일본 숙소가 작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나마 좀 이제 가격 대비 큰 데를 찾아서 왔는데 작긴 작네요. 그럼 어디 가시나요? 긴자 식스. 저희는 바로 호텔 근처에 있는 긴자 식스에 갑니다. 살짝 쌀쌀하네잉. 아 맞다, 오늘 입은 옷은 보시다시피 겐조고 바지도 겐조예요. 신발은 오늘 아까 마른 입고 신고 왔다가 조금 불편해서 그게 신발 바닥이 좀 되게 플랫해서 아프거든요, 오래 버리면. 그래서 편한 걸로 신발은 갈아 신고 가방은 마크 제이코스 들었습니다. 카메라 때문에 큰 가방 들었어요. 역시 백화점은 멋지다. 불가리 사줘. 아플리카에다 빼가줘. 일본도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긴자 식스 보고 왔는데 그냥 뭐 백화점은 워낙 다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딱히 막 찍거나 볼 게 없더라고요. 브랜드 진짜 많다. 갈까? 아무렇지 않게 왔다가 생각보다 너무 고급스러운 식당이어서 놀랐어요. 맛있구만. 맛있는데 너무 비싸다 이거. 저희가 주문한 오므라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반찬 먹는 건데 되게 고급스럽죠? 카페를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하나에 좀 432엔 그치? 4,300원. 와. 맵지? 맛있었다. 맛있었다. 우마이 우마이. 맛있다. 길빵. 길모찌. 근데 참잎이 제일 황홀해. 딸기 물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 여기 먹고 싶어서 왔어요. 쿠냐네. 가게가 참 예쁘네요. 와, 웨이팅 했어. 요렇게 생겼습니다. 초코가 품절이라서 그냥 베이직밖에 못 샀어요, 아쉽게. 진짜 맛있다. 죽어 죽어. 일본 오기 전까지 한 2kg 넘게 뺏어 왔어요. 일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으려고. 그래, 많이 먹어야 되니까 뭐든지 배불리 먹으면 안 되겠어. 근데 이 맛만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키호테. 코낙젤리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정말 맛있는데? 그래? 뭐 사가볼까? 근데 이거 말고 플라스틱 통에 들은 게 여기 뭔가. 이거 저거잖아. 호두. 호두 젤리. 터트려서 먹는 거. 편의점. 일본하면 또 편의점 아닙니까, 여러분. 테마 가서 간식을 야무지게 사서 호텔에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뭐가 맛있는지 알 수가 없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세븐일레븐 막 이렇게 가야 돼. 어? 내일은 세븐일레븐? 요거 추천해줬는데 메론빵 맛있다 그래서 요거 하나 가져볼게요. 하나 둘씩 쌓이는 중. 지금 계속 네이버 블로그 검색하면서 하나씩 고르고 있어요. 다 살찌는 거다 진짜. 아, 약간 현타 오는데 이렇게 먹으면. 야미. 맛있다. 이거 더 맛있는 거 같지? 응. 둘 다 샤워하고 이제 또 야식을 조집니다. 쉴 새 없이 먹고 있죠. 으아. 유부가 찐이네. 아, 그래? 유부 먹어봐. 간 엄청 잘 돼 있다. 뭐야? 그치? 와, 진짜 달달해. 진짜로. 유부가 짱 맛있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 사온 커피우유랑 요거는 돈카츠 샌드위치. 목이 몹시 마르니까 커피 우유부터. 이양 맛있겠다. 똑같은데? 한국 거랑? 이거 하나 줄까? 두 갠데. 이게 편의점에서 파는 거라니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편의점 그 장바구니 사진 올렸더니 일본인이나 일본 사람들이 답장으로 못 먹으라고 보내줬다고 하니? 아, 그래? 어. 그럼 오늘 가사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약간 좀 편하면서 힙하게 입어줬는데 이거 상의는 바로 일본 오기 한 이틀 전에 B
비이커에서 샀어요. 그리고 팬츠는 호이테 겁니다. 호이테 23SS 신상. 그리고 오늘 가방은 발렌시아가 르카골. 르카골 사놓고 너무 잘 쓰고 있어. 돈가스가 생각보다 싸가지고. 두 번째는 미니 김밥. 너무 배불러가지고 점심 좀 늦게 먹을 것 같은데? 카드 または決오 됐다 충전됐다. 아 올렸어. 오모테산도로 와서 아모레 추천해준 샵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상태가 되게 좋다. 딱 보고 나왔는데요. 뭔가 매장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찍지도 않았어요. 되게 상태 좋은 하이엔드 제품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버킨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너무 비싸. 여기는 넘버슈가라는 곳인데 파란색이 유명하대요. 걷다가 들어왔어요. 하나 뭐 먹어보게. 저는 아몬드 플레버랑 그 다음에 기본 솔트 두 개 사왔습니다. 너 몇 개 샀어? 두 개. 두 개 나도 두 개. 제가 입고 온 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샀던 데에서는 바지가 없었는데 여기서는 바지도 있고 반팔도 있어요. 다른 컬러도 있어. 근데 이 아이보리 컬러가 예쁜 것 같아. 바지를 같이 세트로 하나 사갈까?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끈 조절이 안 돼요. 길게. 물어볼까? 그러게. 물어볼까? 이거 더 입고. 와. 바로 옆나라긴 해도 되게 서울이랑 보는 게 많이 다르다. 뭔가 더 정돈된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확실히. 그리고 넓다. 이런 도로들, 사람들 걸어 다니는 공간 자체가. 델카야 폴킨 사고 싶었는데 컬러가 블랙이랑 블루밖에 없다고 하네요. 좀 밝은 컬러 사고 싶었는데 화이트나 은색깔 좀 실버 들어간 거. 와 날씨 정말 좋다. 이렇게 도심에 나무 많으니까 너무 좋다 걷는데. 와 여기는 일본 조던인데요. 와, 왜 이렇게 많으신가? 원하던 아식스를 못 사고 결국 아트모스에서 조던을 하나 신어보는 제 친구. 그런데 괜찮아, 삼촌이. 너 로제타워는 올라가 봤어? 아니 로제타워는 어떤데? 아 눈부셔. 초밥집에서 분열의 칼날 피규어 파란. 초밥 가격이 인간 초밥대여가지고 막 아무거나 시켜도 돼요. 한국과 다르게. 너 아보카도 새우를 시켰어? 여기 위에 이렇게 띵 하면 옵니다. 나 새우
매니아세요? 나세요는? 아, 나보고 조금만 먹으라더니 엄청 많이 시키시는데요. 스시는 배 안 불러요. 이따다키마스. 가성비 진짜 좋다. 어떻게 하는 건가 이 게임? 그냥 제가 혼자 게임을 하는 거야. 아, 이 끝이야? 아 뭐야, 나도 또 게임 한다고. 야. 여기 써있다, 크래커라고. 안에서 식사만 할 수 있나? 왜 밖에서 먹지? 그러게. 와. 저는 실패할 수 없는 누텔라 바나나 크레페 시켰고요. 친구는 카라멜 시켰는데 너무 맛있대요. 아니야, 사람은 물을 마셔야 돼. 저 여기 시부야 쪽에 있는 랩텍에 왔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가방 두 개를 발견해서 이거는 꼭 구매하려고요. 빈티지 프라다랑 빈티지 토즈 제품인데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진짜 예쁘고 가격도 꽤 저렴한 편? 토즈는 13만원, 14만원? 얘는 45만원이라서 다른 또 샵에서 옷도 하나 샀습니다. 70만원에 구찌 자켓을 하나 샀어요. 갑자기 오늘 이렇게 돈을 쓰게 될 줄 몰랐네. 하지만 득템 했으니까 괜춘. 친구가 가보라는 좀 독특하게 생긴 공원 왔어요. 도심에 있는 돔 형태가 있는 공원이거든요. 원래 여기서 해지는 거 보려고 했는데 이미 해가 져버린 거. 신주코에 있는 이세타한 백화점에 왔습니다. 오늑 누나가 엄청 추천하고 맛있다던 딸기 모찌를 먹으러 스즈카케에 왔거든요. 네, 앞에 몇 개 안 남아있어요.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치란 라면 먹을 거예요. 여기 좀 덜하다. 아니 여기 서 있어 봐봐. 밑에 몇 시간 있다. 짜잔, 우동 나왔는데요. 진짜 이게 화면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손이 정말 크거든요? 제 손보다 넣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숟가락은 3인용입니다, 3인용.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재밌다, 여기. 오기 전에 세븐일레븐 들려가지고 또 과자들을 사왔어요. 아니 간식들. 이거 우유인가? 우유네 그치? 연유.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입은 아디다스 상의 있잖아요. 이거 오늘 이제 사진 찍으면서 인스타에 올리니까 이거 옷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지고 그 SSF샵에서 여기서 샀다 라고 해서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올렸는데 품절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큰 사이즈가 품절되더니 지금은 제품 누르면은 제가 그 입은 사이즈랑 하나 더 큰 사이즈까지 둘 다 품절이 됐습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술, 효과와 함께 오늘 많이 걸었으니까 휴족 시간. 1번은 역시 휴족 시간이 좀 싸더라고요. 18개에 5,000원. 오늘은 발바닥에
좀 지워야 하겠습니다. 또 안 올리면서 찍기만 하는 애잖아. 나 올릴 거야 정말이야. 믿어줘. 여러분 요거는 오늘 이세탄 백화점에서 산 스즈가케 모찌인데요. 이건 그 이세탄 식품계의 아이돌우. 짠. 그거 뭐라고? 호로요이. 호로요이. 그 맛있어? 맛있어. 원래 옛날에 복숭아 맛이 유행이었거든. 맛이 다르네. 원래 위스키 타먹던 맛이랑. 오늘은 도쿄 3일차 나갈 준비를 다 했습니다. 어제 사온 편의점에서 간식들을 좀 먹고 이제 나갈 건데요. 오늘은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큰 자켓에다가 바지, 반바지예요 이거. 반바지. 그리고 부츠 신고 그다음에 오늘은 백팩 메고 갈 겁니다. 셀린. 너무 예뻐가지고 오늘은 귀엽게 제 가방처럼 이렇게 들고 가려고요. 자켓이랑 바지는 렉토 23SS 제품이고요. 안에 입은 거는 민소매인데 요거는 코스 겁니다. 코스에서 며칠 전에 세일하길래 샀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요것도 제가 항상 좋아하는 손신발 제품인데요. 새로 나온 손신발이에요.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가게들 있어서 기념품 사고 구경한다고 하더라고요. 날씨 정말 따뜻하네요. 역대급으로 사람 많다 오늘. 그 시부야랑 진짜 비교해서도 여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일본 신사. 이렇게 일본의 궁을 볼 수 있는 전통 장소입니다. 겹복도 되게 예쁘게 폈어요. 이번에 꽃을 제가 한국에서 거의 못 봤는데 일본에서 완전 풍성한. 너무 예쁘다. 센소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은 또 되게 정갈한 분위기에 이런 뭔가 한적한 동네가 보이네요. 너무 좋죠. 갔다가 저 앞에는 줄을 좀 많이 서 있던데 그 말차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거 파는 맛집인가 봐요. 뭔가 이렇게 우연히 발견돼서 줄 서 있는 것들이 진짜 찐이잖아요. 결국에는 먹어보기로 했어요. 이게 메뉴판인데 이게 말차 강도를 7단계까지 설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러면 제일 강력한 걸 먹어야겠다. 먹이 주지 말래.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보세요. 걸어도 걸어도 뭐가 엄청 많이 나온다. 가게들이 되게 많아서 구경하기 진짜 좋아요. 정말 일본틱한 느낌. 숨어있던 오덕의 본능이 지금 깨어난다. 졸라 멋있다. 와 비싸다 피규어. 오 기칼 개멋있다. 히노카미 카구라 쓰고 있다. 저거 그거 아니야? 그 노래 부르는 애? 이거 뭐였더라? 약간
뭐야? 디바 X? 그게 뭔데 씹다 많이 봤는데 얘. 야 루이 아니 M? 도훈아 네 이런 케이스 껴도 되나? 이런 케이스 때문에 이왕 한다면 난 이렇게 잘생긴 오빠로 할래. 이렇게 잘생긴 오빠가 하고 싶으면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다 인형뽑기다. 있다. 그 찍어볼까? 가자 이거 가자 있다. 아 그리고 뮤직 게임 있고 레이시 게임 있다. 가보자. 자 지금 다 현아 지금 4등이야. 1등. 야, 나 핸드폰 좀. 핸드폰 찍는 거야? 딱. 자료의 세계가 여러분들이 즐기는 즐거운 코스를 選べる 테스트와 클리어나. 3, 2, 1. 설마 안 찍는 거 아니겠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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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나 봐. 아! 셔츠가 있어. 빅템했습니다. 길 지나가다가 아키하바라에서 만엔 주고 샀어요. 좀 비싼 감이 있긴 하지만 마음에 들어요. 긴자역에 있는 치바메그리에 왔습니다. 아 너무 졸려.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다 야. 맛있네. 맛있어? 아 뜨거. 뜨거. 나야 이런 저 텐션을 거의 본 적이 없지. 오미치카 타이거 들려서 호텔 가기 전에 밥 먹고 이거 멕시코 66인데요.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그 니폰 메이드라서 일본에서만 나온 익스클루시브 제품들입니다. 살짝 달라요. 조금 디테일들이. 이걸로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호텔에서 좀 쉬다가 이제 도쿄타워를 보러 나가려고 합니다. 옷을 좀 갈아입었는데요. 낮에 입던 똑같은 자켓은 좀 추울까봐 일부러 걸치려고 그냥 다시 가지고 나가고, 그 다음에 안에 이너는 노황 셔츠입니다. 이게 팔꿈치에 패치가 있어서 진짜 귀엽거든요. 항상 노황 폰트에 있는 글씨가 너무 귀여운 것 같더라고요. 살짝 보이죠? 그리고 신발은 방금 전에 호텔에 들어오기 전에 구매한 멕시코 66 니폰 메이드 노랑 색깔입니다. 와,
출구로 바로 나오면 이렇게 도쿄 타워가 크게 보입니다. 멀리서만 봤지 이렇게 가까이서 또 보게 됐네요. 저희 로폰기에서 아후리 라면 먹으러 왔어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어왔습니다. 치케맨을 시켰습니다. 저는 메뉴를 잘 몰라가지고 그냥 유자 따뜻한 거 시켰어요. 치케맨 따뜻해. 너무 좋아. 삼겹살로 했습니다. 포크베리. 맛있다. 근데 진짜 면이 너무 맛있다 이거. 아이고야. 긴자로 와서 이제 호텔 쪽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손에 들려서 이제 또 간식을 샀고요. 내일 아침에 먹을 거랑 한국으로 가져갈 뭐 컵라면? 과자 같은 거 좀 샀습니다. 발바닥이 끊어질 것 같아요. 와, 그 돈키호테 2층 갔더니 그 택스프리 계산줄이 한 진짜 2시간 기다려도 안 될 것 같아서 택스프리 가감하게 포기하고 1층에서 계산함. 진짜 힘들다. 나한테 쇼츠 보지 말라며. 일수 이건 봐야 된다. 이거 골프잖아. 참나. 공부다 공부. 자꾸 쇼츠 계속 보면 머리가 나빠진다고 제 친구가 그랬대요. 맞다, 도파민 중독. 이렇게 우유 팩에 든 오렌지 주스 처음 먹어봄. 니 이런 거 먹어봤어? 우유 팩에 든 오렌지 주스? 처음 봐. 그러니까 처음 봐. 공항에 왔습니다. 공항에 와서도 맛있는 거를 잔뜩 샀어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많이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살찌는 것들인데 자꾸만 뭐가 사고 싶어.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또 2시간 자면서 가야 돼. 한국에서 일본 갈 때는 잠요랑 슬리퍼 없었는데 돌아갈 때는 비닐. 너무 좋아. 안녕 빠뇽. 날 때는 비닐식으로 비닐 비빔밥이 나오네요.